오늘은 회오리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오리 매듭법은 낚싯줄에 낚싯바늘을 매듭 짓는 매듭법인데, 제가 그냥 일명 회오리 매듭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매듭법이 소개가 잘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낚싯바늘을 매듭 짓는 방법을 뭐 여러 개 알고 있지만, 회오리 매듭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일단 낚싯줄 준비하고요. 그리고 낚싯바늘을 준비합니다. 이 낚싯줄은 뭐 두께는 낚시할 때는 상관이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께 매듭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보이지가 않아서 두꺼운 줄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조무사 포로카본 2.0, 뭐 이게 가장 두꺼운 줄이라서 낚싯줄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건 참돔 바늘인데요. 일반 돔 바늘보다 크죠? 엄지손톱만한 바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왼손은 지금 손톱이 짧고요, 오른손은 손톱이 깁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낚싯바늘이 이렇게 묶일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겠습니다. 윗줄을 잡고요,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낚싯바늘을 같이 잡습니다. 이때 이 뒷줄이 너무 짧으면 이게 같이 막 엉켜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도 너무 작으면 손가락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이때 밑에 줄을 당기면 저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줄을 당기시면 안 되고요, 위에 줄을 당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줄 쪽에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이거 바늘하고 줄하고 잡는 게 손이 꽤 많이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꽉 잡아줍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낚싯바늘에 찍는다고 하니까 또잘안 쥐어지는데, 이렇게 잡습니다. 잡았고요. 자,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이원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 쪽으로 잡아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를 위에 겁니다. 걸어서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검지는 빼고 엄지를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 검지로 윗줄에 걸어서 돌립니다. 다시 돌아오고 윗줄에 걸어서 돌아오고, 윗줄에 걸어서 돌아오고, 빨리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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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 한 10번 정도 뭐 감으면 되죠? 뭐 이렇게 10번 정도를 감아주고요. 다 감았으면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뒷줄을 잡아 당깁니다. 살살살살살살살 당기면 뒷줄이 체결이 됐고요. 뒷줄이 체결되고 나서 이 위에 줄도 당겨줘야 돼요. 위에 줄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매듭이 됐죠? 이 매듭이 된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요. 매듭이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원줄 쪽에 있는 이 매듭이 이귀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해서 바짝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상태는 이귀 안쪽으로 이렇게 매듭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이 밖에 쪽 줄은 나중에 커터로 바짝 잘라줍니다. 그러면 묶이게 되는 거죠. 자, 회오리 매듭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낚시터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호 정도의 목줄, 네, 감성돔 내지는 붕어 바늘 정도의 크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 매듭이 될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달리겠죠. 넣어서 당겨서 돌립니다. 10번 정도 돌린 거고요. 이렇게 엄지손을 잡아주고 뒷줄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뒷줄이 당겨졌으면 놓으시면 안 되고 워낙 작아서 이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듭이 되었죠. 매듭이 된 부분에서 이 낚싯대 쪽, 이것은 낚시 바늘의 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끝으로 잡아 당겨서 낚시 귀의 정중앙에 오도록 당겨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지고요. 그리고 반대쪽 당겼었던 여분이 남았었던 줄은 커터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흔들려서 막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된 겁니다. 솔직히 이쪽 여분의 줄은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 없어요. 더 바싹 잘라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다가 다른 잘 보이는 낚싯바늘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